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합독을 할까요?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종이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족한 것을 지금까지 붙들어 써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 영락 강단에서 하나님께도 종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마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입 좀 여세요. 언어가 다르고 생활습관이 다른 미국 땅에서 생활해 나가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생활습관이나 언어나 모든 것이 다 서로 통하는 데서도 살기가 힘든데 서로 다른 곳에서 살아나가시기가 매우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이렇게 주일이면 주님의 보혈의 값을 지불하시고 세워주신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확실히 우리에게 와 닿고 그리고 우리를 진정 부르시는 주님의 놀라운 초청의 말씀이라고 믿으신다고 그러면, 다 믿으시겠지만 믿으신다고 그러면 정말 입을 열어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천만 성도 6만 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근래 와서는 천만 성도에서 더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교회도 6만 교회에서 한 5만 교회로 아마 더 줄어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일날이면 각자가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없는 분들은 이 교회도 갔다 저 교회도 갔다가 교회를 순회하는지 모르지만 진정 교회에서 세움을 받고 교회에서 뿌리를 내려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렇게 자기 교회를 찾아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서울에는 8개의 정수장이 있습니다. 강북정수장, 광암, 구의, 뚝도, 암사, 보광동, 신월, 영등포 이런 정수장이 있어요. 그 정수장에 들어온 물은 모두가 다 한강에서 흘러 들어온 물입니다. 한강에서 흘러 들어와가지고 각각 정수장에서 정수시켜서 저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공급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강북에서는 강북 정수장에서 정수되어진 물을 먹고 살도록 되어져 있어요. 아마 뚝도 정수장이나 그리고 광암 정수장이나 이런 데서 정수되어진 물을 저는 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쪽 동네로 잠시 뭐 잠깐 갔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그쪽에 머문다고 그러면 거기서 정수되어진 그 물을 마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설교 초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지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얼른 벌써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별소리 소리 다 하고 있네,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실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 달라스에도 주님의 보혈의 값을 지불하시고 세워주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지금 영락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교회들이 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나가는 교회가 내 교회가 되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꼭 분명하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무언가 하니, 첫 번째로는 우리 영락교회는 내 교회다, 내 교회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 교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내 교회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찌푸리고 오지 마시고 내 교회. 오, 오케이.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왜 내 교회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니? 내 교회라고 고백을 할 때에 내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도록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그네는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다 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영락교회가 교육관을 건축하고 체육관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헌금해 주고 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그만이에요. 저도 예배 드리고 다음 이번 화요일 날 가면 그만이에요. 그냥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 교회가 체육관을 건축하고 있는데 바라다 보기만 하면서 어떻게 헌금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 교회라고 하게 되어지면 내가 책임의식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름지기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생활이 건강하게 유지되어 줄 수 있는 것이지, 책임의식이 없게 되어지면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되어져 있어요. 혹시 교육관 짓는데 헌금하지 않으신 분들 있거들랑 이후에 헌금을 곱빼기로 꼭 하십시오. 헌금하셔야 돼요. 내 교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우리 영락교회를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니? 따라서 하세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도 기지만 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교회라, 그 말이에요. 장로님의 교회도 기고 권사님의 교회도 기고 안수집사님, 어린아이들, 우리 모두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입을 여세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그럼 우리 교회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어지느냐? 협동하게 되어져요. 협력하게 되어져요. 교회 일은 나 혼자만 감당해야 될 일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 모두가 같이 협력해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할 그런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노래는 혼자 부르는 독창도 있지만 이렇게 찬양을 하듯이 합창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합창을 할 때에 보다 더 아름다운 합창을 잘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노래를 좀 할 줄 안다고 해서 그냥 노래를 소리를 크게 질러대게 되어지면 그 합창 안 되는 거죠. 화음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일수록이 옆에서 부르는 소리를 내는 그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내 소리를 거기에 맞춰서 낸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서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어떤 때는 모름지기 저희 살짝 가라앉아서 이웃과 더불어 같이 협력해서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이 영락교회를 세 번째는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니? 다 같이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네, 주님의 교회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교회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 생활 속에서 순종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 안 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이 몸에 배야 돼요. 스펀지에 물이 배듯이 순종이 내 몸에 배여야 돼요. 그래야 교회 생활을 보다 더 건강하게 감당해낼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속량을 하십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는 계명을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11절에서는 그런즉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성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민이라고 하시나 이들은 어떤 삶을 산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성민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삶을 산 사람들입니까? 제가 마치 이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산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노예,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예는 세 가지 근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근성이 있는데 이 근성이 뭔고 하니 하나는 노예는 절대로 주인을 공경하지 않아요. 노예는 속으로 끊임없이 주인을 저주해요. 그리고 노예에게는 자기 시간이 없어요. 다만 주인의 시간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노예는 자기 재산이 없어요. 죽도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수고한다 하더라도 그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은 자기 것이 하나도 되어지지 아니하고 다 주인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 주인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주인을 욕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을 이끌어내어서 거룩한 백성이라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을 쓰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시는데 이 노예 근성을 깨뜨리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다 하더라도 저들은 여전히 노예의 삶을 그 근성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길래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들을 향해서 출애굽기에서 끊임없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첫 것을 꼭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말씀 가운데서도 노예를 불러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가운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니 그전에는 주인을 섬기지 못했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믿음을 써서 영광을 돌려 살아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왕도 있게 되어지고 제사장도 있게 되어지고 족장도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는 지도자들이 있도록 되어져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나가서 교회에 지도자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거들랑은 너희들은 꼭 안식일을 지켜라 그 말. 여러분 보세요. 이 노예가 노예로 살던 이들이 안식일을 애굽에서 지켜본 적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시간이 없어요. 자기 시간이 노예의 시간을 산 것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참 자유인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무한한 자유 시간에 자유를 주었던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어지니까 그 자유 가운데서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일을 하고 그리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얘기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밖에서 6일 동안을 열심히 살고 이 주일날에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이 있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예는 지금까지 자기 재산이 없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 지파별로 전부 다 땅을 분배해 주도록 되어져 있어요. 한 지파만 땅을 얻지 못하고 모든 지파들이 다 땅을 얻도록 되어졌어요. 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뭐가 생긴다는 얘기입니까? 돈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돈이. 돈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자기 돈이 생기는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 한 번도 십일조를 바쳐본 적이 없다고 말해요. 이게 쪼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땀을 흘려 수고하여 얻어지는 것이 있게 되는 게 그때에는 영락없이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뭔고 하니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수입이 있으면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생활은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유를 분론하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삶이 몸에 배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수입이 있게 되어지면 그 수입 가운데서 열의 하나는 꼭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삶을 이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가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광야 40년 동안 이들을 훈련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저들을 시험하, 낮추시고 마구 모질게 훈련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괜히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 복된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런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 맨 먼저 있어지는 일이 어떤 일인고 하니, 우리는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 이 교회에 세워주신 주의 사자, 즉 목사님을 만나도록 되어져 있어요.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 맨 먼저 만나지는 일이, 이 미팅이 바로 주의 종 목사님과 성도들이 만나도록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만나도록. 오늘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을 두두둑 이렇게 떨어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강단에 세워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도록 되어져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 만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주의 종과 나와의, 성도들과의 만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만나서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에 거기 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 하나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어찌할꼬 하는 그 일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저들이 또 어찌할꼬 하면서 일을 간 일이 있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크게 드러나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적게 드러나는 일도 있겠지만은, 대개 현상은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모름지기 가슴을 치는 그런 현상이 있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때는 영락없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회개하게 되어지고 3,000명, 그 다음에 떡과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후에는 이런 수를 셀 수 없는 수다한 무리들이 교회에 몰려들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면은, 그 후에 7장에 가서 보게,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은,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사울의 조종을 받고 있던 그 무리들이 사울 앞에다 옷을 던져놓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친 것이 아니라 이를 벅벅 갈았던 거예요.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 맞고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핍박이 일게 되어지니까 모였던 무리들이 다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버렸던 일들이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세워주신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행여라도 일을 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말씀 듣고 이갈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겠죠. 이갈면 안 돼요. 이갈면 이가 상합니다. 이갈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이 일이 있어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영락교회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목사님의 어떤 그 신학적 그 상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완전성을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성경 기사와 이적을 믿는 사람 없어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하면서 종교 다원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별아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근데 왜 그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것은, 그 목사님들이 그런 학교에 가서 신학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물을 먹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먹은 대로 토해내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명치호 목사님이 공부하신 신학교는 어떤 신학교인지 아세요? 성가대원들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
세상에 성가 찬양대원이 자기 담임 목사님이 어느 신학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계시면 곤란하죠. 필라델피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은요, 한국에 있는 젊은 목사들이 선망하는, 정말 꿈을 꾸는 그런 신학교예요. 보수 신학으로서 아주 훌륭한 교수들이 계셨던, 만들어 놓은 학교이고, 지금도 한국에서는 웨스트민스터를 나왔다,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한다 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뒤를 물어보질 않아요. 그런데 독일 가서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오게 되어지면 별도리 없이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받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인사 한번 하세요. 옆에 분한테 알고 보니까 우리 복받았네. 왜? 네. 그러면 복받은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복받는 거예요, 복받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주일 오후나, 여기 주일 오후나 월요일 날 되어지면 달라스 영락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 듣습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무슨 찬양을 했는가 다 듣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원들을 쭉 떠보면서 앞에 권사님 여전하시 나오시는가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그럽니다. 어떤 때 보면 박성혜 집사는 있는데 정규 집사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야, 정규 집사 휴스턴 노래하러 갔냐? 그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묻고 하게 되어지면 얘기하기를 누구는 주방 담당이 되어져서 그랬다고. 여러분, 교회가 찬양대에서 오신 분들 주방 담당은 좀 빼주세요. 아, 좀 빼주세요, 빼주세요. 그래서 찬양만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그랬으면 좋겠죠. 예, 그래야지. 가다 또 뭐 주방 담당이나 거기 가서 또 하고, 이제 그럴 날이 옵니다. 길이 참고 견디면 다 오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신 목사님의 메시지, 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고 산다고 할 때에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자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보다 더 성공적으로 주의 일꾼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주권적인 그 역사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주권적인 역사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작가 최윤호 씨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하나님은 엿장수, 나는 연목판에 놓인 엿가락. 가위로 자르시든 엿치기를 하시든 길게 자르고 짧게 자르는 것은 엿장수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최윤호 씨가 암으로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떠나기 직전에 바로 자기 고백을 한 글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엿장수, 나는 연목판에 놓인 엿가락. 그 하나님 엿장수가 엿가락을 길게 자른다고 하는 얘기는 내 인생의 삶을 길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내 인생의 삶을 짧게 하시든지 엿장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목판에 놓여서 살아있는 날 동안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길게 살고 짧게 살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니까 그 역사 앞에 우리는 이유 없이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시면서, 신앙생활하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 내 주권, 내 계획,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합치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북에서 혼자 넘어온 목사님이 계셨어요. 사모님도 곧 넘어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목사님 먼저 넘어왔어요. 그런데 곧 또 넘어올 줄 알았는데
이제 오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이 총신대학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지방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혼자서 목회를 하려니까 여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북의 사모님은 계시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는 남쪽에서 장가를 다시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총신대학에 명지호 목사님, 근데 할아버지가 유명한 윤리학 교수 명신홍 박사님이에요. 그 윤리학 시간에 명신홍 박사님한테 이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박사님, 나는 우리는 장가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으니까 명신홍 박사님 하시는 말씀이, 글쎄 올시다. 나도 모르겠수다. 더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새벽마다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슨 묵묵부답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녁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새벽에는 저 종소리를 통하여 제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래서 잤어요. 그 아침에 새벽에 이제 새벽에 눈을 일어났는데 종소리가 덩그랑 덩그랑 울리는 거예요. 가거라 가거라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도 당신이 장가를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그 종소리가 가거라 가거라로 들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이러거늘 하물며 교우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객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지만 내 생각을 저버리고 객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내가 산산이 부서지고 깨져야 돼요. 내가 깨져야 된다, 그 말에 깨져. 깨지지 않고서는 안 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자, 깨지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베다니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동생이 이렇게 오라버니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어요. 오셨을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옥합을 거울여서 향유를 부어드리는데, 한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예수님에게 쏟아부어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옥합을 그냥 주둥이가 좁고 넓으니까 이렇게 부어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쫄쫄쫄쫄쫄 부어드리면 될 텐데 왜 이것을 굳이 깨트렸을까요? 깨트린 이유가 뭐예요? 보세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참 간사해요. 지금 예수님께 옥합을 이렇게 거울여서 향유를 부어드린다고 했다가도 한참 이렇게 쭐쭐쭐쭐쭐 붓다가 보게 되어지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붓다가 젖혀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볼 때 이렇게 부었으니까 이렇게 젖혀버리게 되어지면 다 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안 마리아는 아예 자기 진실, 자기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고백을 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아예 거울여서 이렇게 거울려서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 그걸 탈싹 깨트려버린 거예요. 깨트리게 되어지니까 와르르 다 쏟아져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괜시리 깨트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늘날도 제가 목회하면서 한 40년 설교를 하면서 보게 되어질 때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잘 깨트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는 영광 없이 자기 자신을 깨트린 것 같지만 깨트리지 아니하고 얼른 젖혀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뭐 제가 어렵게 설교 안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으셨으면 손을 요만큼 하시면서 아멘 하시면 제가 그냥 넘어가요. 아멘? 안 드시는 분이 계셔도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직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려고 하게 되어지면 자기를 깨뜨려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정말 정난하게 깨뜨리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더 부흥되어지고 다져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해야 되겠네요. 내가 이 주보에다가 12시 10분까지라고 써놨어요. 내가 더 이상 설교하지 않는다고. 이 끝나는 거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끝내겠어요. 자, 원고는 뭐 이렇게 하나만 섭섭하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은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말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 그래서 잠언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반상이 아주 엄격하던 그런 때가 있어서, 반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반상.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모르시겠어요? 미국에서 오래 사셨어요? 반상이라, 양반과 쌍놈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양반 두 양반이 백정집에 고기를 사러 왔어요. 김씨네 백정집에 고기를 사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양반 한 사람이 그 백정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이봐 백정, 소고기 한 건 줘 라고 했어요. 그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이 소고기를 한 건 잘라서 건네주었어요. 그런데 같이 갔던 양반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이복애나 김씨 나도 한 근 주시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정이 육질이 좋은 데를 골라가지고서 고기를 한 근 딱 잘라가지고서 어르신 여기 있습니다 라고 건네주었어요. 그게 되니까 먼저 그 양반이 보니까 고기가 다르거든. 이봐 백정, 왜 고기가 다른가? 라고 또 소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정이 하는 말이, 그 고기는 백정이 자른 것이고 이 어른에게 드린 것은 김씨가 자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이 제가 목회를 이렇게 오래도록 했으니까 왜 모르게 교회 안에서요, 이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위로받고 말로 인해서 일어났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은혜로운 말,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목회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셔요. 그렇지만은 교우들이 말로 인해서 자기네들끼리 쌈박질을 하고서 마지막에는, 여기도 그럴 거예요, 한국은요, 자기네들끼리 돈 거래하고 자기네들끼리 쌈박질하고 그리고서는 마지막에는 화살이 누구한테 오는 거 아니? 목사한테 와요. 콩! 내가 돈 꿔주라고를 했어. 돈 주는데 보기를 했어. 영수증을 주고 무슨 뭐 각서를 쓰는 걸 보기를 했어. 나 빼놓고 자기네들끼리 다 하고서 마지막에는 목사님 안 줘요 하면서 나한테 호소를 하면서, 그럼 내가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고 하는 건요, 마지막에는 별도리 없이 목사에게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줄 알고 목회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그런데 교우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은혜로운 말을 구사하고 믿음을 쓰게 되어지면 정말 정말 교회가 편안하고 은혜로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어지면은 교회 안에서 있어지는 일이 뭐가 있는 거 아니?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목사인 내 입장에서 혼자 나를 자책하면서 얘기하기를, 야, 목사가 피리소리가 시원찮으니까 교인들이 일어나서 춤을 안 추지, 피리소리만 잘 불어봐라, 피리만 잘 불어봐라, 그러면 교인들이 번쩍 일어나서 얼마나 춤을 잘 출 텐데, 그렇게 저는 제가 저를 자책을 해요.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보다 보니까 피리를 잘 불어도 춤출 생각을 안 하는 그런 교인들도 꽤나 많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목사님이 피리를 별로 잘 못 불어. 내가 볼 때 못 부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목사님이 피리만 불면 설교만 하면 막 아멘 할렐루야로 막 떠나가고 그 다음에 진동하고 난리야. 그러면서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몰라. 이게 무슨 조화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단처럼 소중하고 주의 신실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많이 있지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강단이 이토록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은 일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아름다우게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액면 그대로 선포되어질 때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춤을 추는 성도들로 토하여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모쪼록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서나가게 하시고 더 자랑스럽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달라스 영락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사뭇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것을 경험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